자, 2단 넣으세요. 자, 브레이크 떼세요. 엑셀로 가세요. 클러치 약간 들어요. 다 탁 들어, 탁 들어. 그렇지. 아니, 다 들지 말고. 잠깐만요. 예, 다시. 예, 시동 걸어. 예. 다 들면 꺼진다 했잖아. 자, 다시 2단 넣어요. 자, 클러치를 요만큼, 자, 요만큼만 딱 들어봐, 우선은. 됐어요. 그만. 이제 브레이크를 뗍니다. 거기서 밀릴 거야. 신경 쓰지 마. 다시, 요만큼 탁, 탁. 아니, 아니. 탁. 다시. 본인 밟았잖아. 클러치 밟았잖아. 네. 출발. 자, 어려운 거 가리키려니까 어려운 거야. 자, 다시 클러치 좀 더 올라갑시다. 자, 정지. 자, 중립. 자, 집중해. 조금만 집중하면 합격할 수 있어. 자, 클러치 밟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2단. 자, 요만큼만 딱 대봐. 요만큼만 딱 대봐. 됐어. 이제 브레이크 떼요. 뒤로 밀릴 거야. 당하지 마. 밀릴 거예요. 밀릴 거야. 살짝만 클러치 밟아봐요. 예, 밀리죠? 다시 요만큼 탁 대봐. 조금만 더 들어봐. 올라가는 거 보여? 다시 클러치 밟아봐. 클러치 밟아봐. 자, 밀립니다. 밀립니다. 다시 요만큼만 딱 대봐. 자,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아, 다시 올라가네요. 아, 이해됐어요? 네. 클러치 밟고 정지. 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놀래서 다 들지 말라는 거야. 자, 시동 걸고요. 다음 시간에 CD 못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네. 깜빡이 끄시고. 자, A코스 아까 출발하러 갑니다. 자, 멘트 들리죠? 좌측 깜빡이.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들면서 버튼. 예. 계기판 한번 봐요. 빨간 거. 천천히 하는 거예요. 왼쪽 보고. 자, 차는 없죠. 멈췄죠. 신호 걸렸죠. 사람 없으면 가는 겁니다. 기어 잡고 있고. 저 초록불 상관없어요. 정선 지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2단 넣고 왼쪽 보고. 자, 브레이크는 떼. 필요 없어. 출발. 그렇죠. 오케이. 자, 깜빡이 끄고. 자, 엑셀 밟고. 오케이, 알겠어요? 네. 3단 10km 구간입니다. 오케이. 천천히 가도 돼요. 직진이에요. 직진입니다. 경찰차 뒤에 쓰면 돼요. 바로 브레이크 얹어놓고. 클러치 밟지 말고 아직. 자, 클러치 밟고. 네, 브레이크로 살살살. 다 밟지 말고. 좀 동력을 남겨놔. 그렇지. 그렇지.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예. 네. 오케이. 스탑. 중립. 이렇게. 그래, 확 안 밟아도 돼. 동력이 끊어져 있잖아.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2단 넣어요. 브레이크 떼요. 클러치 하나 들어요. 예. 예. 엑셀 밟고, 붕. 3단. 그렇지. 아, 계속 치겠으니, 마.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엑셀 살짝 힘 뗍시다. 자, 오른쪽 한번 보고, 오토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깜빡이 끄고. 원래 버스가 없는데 지금 버스 아저씨 지금 노상방뇨하러 갔어. 엑셀 밟고. 엑셀 힘 빼시고. 자, 오른쪽. 자, 여기는 이제 합류 구간이에요. 자, 합류 구간일 때는 좌측 깜빡이 켜줍니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이렇게 앞 보지마 앞에 봐. 어디를 거길 봐. 여기가 그냥. 예, 클러치 밟어. 예, 왼쪽 거울 보세요. 차 오죠? 정지해. 정지해. 스탑. 기어 중립. 예. 예. 왼쪽 차 안 오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예. 엑셀 밟아야지. 그러면 금방 들어가요. 왼쪽 보고. 핸들 꺾으려고 하지 말고. 엑셀 밟고. 3단. 깜빡이 나중에 꺼도 돼. 예. 엑셀 밟고. 깜빡이 끄시고. 깜빡이 천천히 꺼도 돼요. 4단.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저럴 때는 멈추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냥 무지개 달리는 게 아니라 C코스는 일로 옮기는 거야. 우리 지금 A죠? A는 안 옮겨. 그냥 직진하면 돼.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앞이 빨간불이니까.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 힘 빼고 더 갑니다.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이제 동력을 나눠 쓰세요. 남아있는 동력을. 힘 빼고. 그렇지. 좀 더 앞으로, 힘 빼. 오케이, 스타. 그렇지. 중립. 방금 잘 멈췄다. 요렇게. 네. 알겠지?
그래서 C코스는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신호등 지나서 옮겨서 쭉 직진해서 좌회전 두 번 하면 끝나는 거고 A코스는 쭉 가서 우회전 U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길을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 멘트 나오니까 A코스도 차로 변경 지금은 없어요. 우회전하고 나서 차로 변경 한번 있어요. 그렇게 우회전하고 나서 차로 변경 한번 또 한번 또 차로 변경 두 번 좀 A코스가 좀 많아. 유턴을, 왜냐면 우회전하고 나서 유턴해야 되니까 차로 변경 1차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자, 클러치 밟고, 기어 잡고, 2단, 브레이크는 필요 없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엑셀 붕. 3. 그래서 3단까지만 넣게 지금은. 앞에 지금 막히고 있어서. 아, 좀 명절이라 차가 막히겠구나. 자, 4단 넣읍시다. 4단. 차가 좀 도로가 삐뚤삐뚤해요. 엑셀 힘 빼고 멀리 보세요. 멀리 이런 느낌으로 엑셀 밟고 옆에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내 길만 똑바로 가면 사고 안 나요. 자, 계속 3차로 우회차 겁내지 말고 엑셀 힘 빼고 그렇지. 다시 엑셀 살짝 밟고 약간 꼬불한 길 아, 잘하고 있어. 엑셀 좀 더 밟고. 조금만 더 밟아봐요. 겁먹지 말고.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아,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한다. 자, 앞에 신호등 주의하시고. 여기가 지금 많이 꼬불거려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신호 바뀌었죠. 클러치 밟지마. 속도 좀 더 줄여요. 자, 브레이크 때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로 마무리. 오케이, 잘했어요. 중립 왼발 들고 잘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우회전을 했는데 저렇게 들어갔는데 차가 계속 온다 저렇게 멈추는 거야. 중립 넣고 그죠? 네. 나갈 필요 없는 거야. 감점 안 먹어. 차가 안 올 때 나가면 돼. 말 못 들어갔지, 저런 식으로. 차 안 올 때. 이해됐어요? 네. 저때 이제 많이 꺼먹어. 클러치 확 들어서. 아. 절대 클러치 확 들면 안 돼. 마음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야. 네. 근데 차가 빨리 안 가지, 그래도 무겁거든. 네. 그런 식으로 침착해야 돼. 항상 침착해야 돼. 그럼 합격해요. 또 시동 한번 꺼먹었다고 당황하지 마요. 어차피 합격 점수는 몇 점? 70점. 70점. 네. 시동 한번 꺼먹어봐야 7점이야. 네. 세 번만 안 꺼먹으면 돼. 알겠죠? 뭐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시동을 11번 꺼먹었던 친구가 71점으로 딱 합격했어. 맞아요. 본인 그보다는 더 나은 점수 나와야지 그죠? 네. 집중해서 당황만 하지마. 내가 그 얘기 늘 하거든. 당황하지 마라. 꺼먹은 거야. 그 이후로 안 꺼먹으면 돼.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는 떼고 천천히 뒤에 빵 신경 쓰지 마요. 네. 우리한테 한 거 아니에요. 옆에 차한테 한 거. 그대로 검은 차 뒤에 쓰면 돼요. 3단 안 넣어도 되겠다. 다시 클러치 밟고 2단 바꿉시다. 클러치 밟고 이때 브레이크 확 들면 안 돼. 왜냐하면 속도가 방금 속도를 올렸잖아. 네.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 중립 속도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2단 속도가 아니거든. 그때는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줘야 돼. 시프트 다운 할 때는 클러치를 천천히 들으세요. 자 출발. 시프트 업 할 때는 바로 들어도 돼. 속도를 올렸기 때문에. 네. 엑셀 밟고 2단으로 계속 갑시다. 막히니까 3단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C코스 할 걸 잘못했나? 차 엄청 막히네. 여기 아이스 맞아. 오늘 또 3 봐서 뭐 어쩔 수 없지.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짝만 듭시다. 받들지 말고 그렇지. 다시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왼발 들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언덕에서 뒤로 밀린다고 당황해서 들면 안 돼. 네. 왜냐면, 뒤로 밀린다는 얘기는 내가 힘이 없다는 거잖아, 올라갈 때. 자, 다시 클러치 밟고 설명 또 해줄게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고 그대로 흰차 따라. 엑셀 밟고. 신호 바뀌었어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자, 앞차하고 뒤차하고 1m 떨어져 있잖아. 네. 오르막에서 밀릴 수 있잖아. 이때
클러치를 밟으면 더 뒤로 밀려. 동력이 끊어졌으니까. 네. 클러치를 더 밟으면 뒤로 밀리니까 이때는 브레이크는 밟지 말고 밀리는 거 당황하지 말고 클러치를 조금만 더 들어줘. 밀리다 올라가. 그럼 아까 트럭도 밀리다 올라가잖아. 네. 네. 자, 밀린다고 당하지 말고 밀리면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 들면 시동 꺼지니까 클러치가 아, 내가 좀 반클러치 들댔구나. 조금만 더 들어줘, 이만큼. 네. 더 들어주면 돼. 그러면 밀리다 올라가. 그러면서 나중에 6km, 7km 했을 때 클러치 다 들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학원 들어가 시간 남으면 연습시켜줄게요. 기어 넣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전시 들고. 자, 엑셀 밟고, 붕. 국가차도 우측 3. 3단까지만, 그렇죠. 4단 들 필요 없죠, 그죠? 브레이크 밟아지고 속도 줄이고 클러치 들어가고 자 중립 예. 왼발 들고 아우 잘했어 자 이대로만 이제 실수 안 하면 합격하는 거야 앞에 선생님한테 잘 배우고 알았죠? 네 코스 외우는 거는 그건 그 아까 내가 방법 알려줬잖아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속도 올리고, 네. 속도 올리고, 아니, 속도 올리고, 기어가, 이거, 속도 올리고, 속도 올려, 속도 3. 속도 올리고, 3단으로만 갑시다. 자, 브레이크 바람지고, 빨간불. 자,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빼고 좀 더 하게 예. 오케이 스탑 중립 예, 질문해요 아마리 코스 이탈하면은 실격 아 실격이에요 그러면? 아 코스 이탈 실격 기어 잡고 있고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오케이 좋아요 좋아 부드러워 엑셀 붕 3단 직진이에요 우리는 붕 앞에 그래서 따라가는데 4단 그래서 C코스는 저 천천히 갑시다 트럭 나올 수 있어 C코스는 이제 고가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클러치 브레이크 밟아주고 클러치 밟고 3단 밟고 이게 떼고 이렇게 진행할 때는 기어 변속을 해주는 거야 속도 떨어지면 엑셀 밟고 멈추는 게 아니잖아 그지? 네. 자, 4단. 자, 엑셀 힘 빼고 앞차 트럭이라 잘 안 보여요. 엑셀 좀.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이고 클러치 들어가고 자 우측간 밝히고 브레이크 힘 빼고 여기서 우회전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앞에 정지할 거예요 스탑 기어 중립 우린 저기서 우회전이에요 요 다음 신호에서 C코스로 저 위로 직진하는 거고 아까 우리 저기서 좌회전했잖아 B, A, C, D. 그리고 D는 저기서 또 3차로 오면 돼. 길이 똑같아요. B랑 D는 여기서 길이 똑같고, 네. A랑 C는 여기까지 같은데, C는 2차로 온 거고, A는 3차로 온 거고, 우회전하기 위해서. 이해됐죠? 네. 길은 비슷하니까. 이렇게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옆에 끝에 3차로로 진행해서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하시고 초록불에 우리 우회전할 거예요 지금 우회전하면 돌면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거울 보고 없으면 바로 변경할 거예요 초록불에 우리가 우회전할 때는 네. 바로 변경할 거라고 알려줄게요 네. 설명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자 기어 넣을 준비 기어 넣을 준비 잡고 있어 출발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그대로 2단으로 갑시다.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지금 초록불이죠, 그죠? 네. 여기서 바로 좌측값 키란 얘기예요. 아. 바로 키세요. 좌측값 바로 켜? 바로 켜? 왼쪽 보고? 없죠? 아니요, 거울만 보면 돼. 거울 보면 돼. 이렇게. 너무 세게, 아유, RPM 올라가잖아, RPM. 응. 3단 넣어야지. 응. 엔소리 시끄럽잖아. 차분히 해, 차분히. 만약에 빨간불에 우회전을 해서 깜빡이 끄시고, 네. 빨간불에 우회전을 했으면은 옆에 차가 오니까 네. 끝으로 가다가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아. 이해됐어요? 네. 응. 브레이크 바로 앉히고, 응. 속도 줄이고, 응. 더 줄이고, 더 줄이고,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힘 빼고, 중립. 자, 초록불이라는 거는 진행신호죠? 네. 이렇게 진행신호니까 옆에서 차가 와야 못 와요. 초록불. 네. 못 오잖아. 오면 사고 나잖아. 여기 초록불이면 아, 못 오잖아. 네. 못 오니까 내가 우회전할 때 여기서 와야 안 와요. 안 오니까 돌면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였고 네. 빨간불일 때 여기서 올 수 있죠? 네. 여기가 빨간불이면 여기 초록불일 수 있잖아. 네. 올 수 있잖아. 이때는 바로 깜빡이 들어가면 사고 나잖아. 네. 그때는 이렇게 끝으로 들어가서 깜빡이 켜고 안전하게 옮기란 뜻이야. 아.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불 때 왼쪽에서 안 오잖아. 네. 돌면서 바로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되지. 진행신호니까. 사람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자, 키워 잡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다이소부터.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기어 3단 안 바꿔요. 자, 천천히. 신호 바뀔 수 있어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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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중립. 자, 신호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왜냐하면 오른쪽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 횡단보도 신호등이 저기 바뀌면 여기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직진이죠? 그러니까 저쪽 횡단보도 들어와 있잖아. 네. 그래? 네, 똑같다. 자, 이렇게 오른쪽 3차로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저 오른쪽 3차로에 불법 주정차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을 때는 그냥 2차로 가다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없으면 3차로로 그냥 들어가면 돼. 깜빡이 없이. 왜냐하면 차로가 두 개에서 세 개로 는 거야. 여기 2차로는 2 또는 3으로 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에 버스가 서 있어. 그럼 버스가 서 있으면 내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내가 2차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3차로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갔는데 차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럼 바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바로 나오면 안 되죠? 들어갔는데 여기서 오잖아. 네, 안 돼요. 난리 나잖아. 멈추고 중립 놓고 깜빡이 켜고 보라는 얘기야. 항상 보라는 얘기. 내가 들어갔는데 차가 있으면 네. 당황하지 말고. 왜? 신호는 어차피 바뀌죠? 차 안 오잖아. 저 차들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차 안 오잖아. 네. 그죠? 네. 기다리면 되는 거야. 무리하게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라는 얘기. 네. 운전은 침착하는 거. 어떻게 차 있는데? 이러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네. 운전은 그래서 침착하라는 얘기. 침착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침착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나고 사고가 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기어 잡고 있고, 이제 신호 바뀝니다. 앞에 초록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브레이크 떼면 안 돼.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그대로 2차로 3. 아, 예, 2단으로 갑시다. 어린이 보고요, 그죠? 너무 세게 밟지 말고 30 너무 실격이니까 뒤차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요속도 좋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세요. 30 안 넘게 천천히 천천히. 자, 오른쪽 보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오케이? 예, 아. 앞에 보고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깜빡이 끄시고 요소리 요소리 요소리로 갑시다. 그대로 유지. 그렇지. 요 속도 좋다. 어우 딱 좋다. 예, 딱 좋아요. 오케이? 예. 자, 브레이크 바로 앉히고 클러치 밟고 제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중립. 자, 여기서는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는 차로가 세 개가 생긴 게 아니야. 저기 섬이 있죠? 네. 섬으로 막혀 있지. 이거 가다가 깜빡이 켜고 옮겨야 돼, 저기는. 아까랑 틀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옮기고 이제 우회전, 그다음 유턴 한번 해야 되니까 차로 두 번 옮기면 끝이는 거예요, 이 코스는. 이제 궁금한 건 다 해결됐죠? 네. 이제 숙달만 시키면 돼, 숙달만. 침착하게. 이제 기어 잡고 있고, 곧 있으면 바뀌어요. 신호 금방 바뀌어. 머리로는 달겠는데, 이제. 그렇지. 몸에 숙달, 예, 몸에 숙달 시키면 돼. 그래서 차분히 하고, 뒤에 신경 쓰지 말고.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쟤도 빨리 들었어, 그죠? 꺼질라 그러죠? 속도 올려. 3.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엑셀은 밟고. 자, 오른쪽 보고, 차로 변경. 너무 세게 밟지 말고. 깜빡이 끄고, 4단. 왜냐면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엑셀 계속 밟으면 안 돼. 기어 변속을 해주면서 밟아야지. 알겠죠? 3000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엑셀 좀 밟아도 돼요. 멀리 보고 계기판 보지 말고. 4단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만 안 시끄러우면 돼. 엑셀 힘 빼고 커브 끌에서는. 다시 엑셀.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km 이상. 돌려야지. 그렇지. 이 정도. 오케이, 좋아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기어는, 자, 깜빡이는 150도 꼭 키고 속도 계속 올려요. 너무 느리다. 150부터 속도 줄이면 돼. 그리고 마지막 멘트에서는 기어 3단 바꾸세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2단 안 해도 돼. 여기서 이제 저는 엑셀 힘을 약간 빼는 거야.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꽉 깜빡이 켜고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좀 더 줄이는 거야. 더 줄이는 거야. 이제 마지막 멘트 들리면 기어 변속 3단.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 부드럽게 들고. 알겠어요? 이렇게 정하면 돼, 나름대로. 여기. 그냥 내가 언제 속도를 줄이고, 언제 깜빡이 켜고, 언제 기어 변속할지 본인 나름대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오른쪽 3차로. 굳이 이런 데는 2단으로 안 가도 되죠, 그죠? 안전하니까. 속도 올리고. 속도 올리고, 4단.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계속 밟고, 왼쪽 보고, 없죠? 변경. 자, 깜빡이 끄고, 다시 킵니다. 자, 왼쪽 보고, 없죠? 차로 변경. 이렇게 하나씩. 자, 깜빡이 끄고, 우리 직진. 자, 그니까 유턴 기억나죠? 클러치 밟았다 됐다. 핸들은 다 돌리고. 자, 이제 엑셀의 힘을 살짝 빼고, 브레이크 아직 안 가도 돼. 힘만 빼.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를 줄입니다. 자,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자, 왼쪽으로. 자, 그리고. 자, 클러치 밟고, 속도 줄이면서 클러치 밟아요. 2단 밟고. 클래스 들고. 자, 신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 가세요. 자, 다 돌려. 다 돌려. 클래치 밟고 다 돌려. 다 돌려. 좌회전이다. 클래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 써도 돼.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지. 풀고. 클래치 떼지 마. 클래치 떼지 마. 풀고. 풀고. 그렇지. 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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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또 풀고. 자, 클래치 살짝 들고. 그렇지. 우측 깜빡이 켜고. 잘했어. 정지.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내가 보기 본인은 그것만 안 하면 돼. 시동만 안 꺼먹으면 돼. 다 잘했어. 자, 시동 꺼서 이제 학원 들어갈게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은 20km 구간입니다. 우리 밥 먹을 시간이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밥을 좀 덜 먹더라도.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저 경사로 한번 서봐요. 저기 돈 없잖아. 그죠?
신경 쓰지 마. 그냥 가요.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경사로 한번 멈춥시다.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기어 중립 나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기해 줄게요. 왜 기능 때는 내가 안 꺼먹었는데 여기서 꺼먹냐면, 중립 자체를 안 놓잖아, 기능 때는. 맞죠? 그러니까 기능이 일단 놓고 그냥 개 대기 상태로 있으니까 본인들이 실수를 안 하는데, 이 중립 놓다가 기어를 넣고 출발하니까 뭐가 버벅거리지거든. 그게 당황해 버리는 거야.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도로에서는 중립 안 넣는 감점이잖아.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자, 클러치 떼봐.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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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어. 이제 이런 거 이제 차 갈라는 느낌이 들단 말이야. 이제 브레이크를 떼봐요. 자, 브레이크를 떼. 그냥 편할 때. 이제 클러치 조금씩 들어봐. 조금씩 들어봐. 가잖아. 네. 응, 이제 다 들어. 그래. 왜 이걸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왼쪽 돌려. 왜 도로만 남은, 어? 이렇게 높은 언덕도 하면서. 이 낮은 언덕에서 그렇게 당황을 하냐고. 다시 한 번만 더. 네. 응. 이해됐어요? 네. 응, 다 돌리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응. 밥 먹으시지, 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자, 저쪽으로 쭉 가서. 응. 엑셀 힘 빼고. 자, 왼쪽으로 갑시다. 네. 풀고. 자. 이제 혼자 한번 해봐요. 네. 중립 넣고 5초 있다 가보세요. 자, 정지. 중립. 중립. 왼발 들어. 왼발 들어. 습관 들여야 돼.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긴장하는 거야. 앞에 보고 있어야지, 편안하게. 자, 초록불. 자, 봐봐. 자, 중립 나. 네. 예, 클러치 밟고, 시동 걸고 중립 나봐요. 자, 왜 꺼졌어? 내가 물어볼게. 왜 꺼졌어요? 차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고 있었는지 아닌지 기억 안 나요? 본이 정확하게. 본인 방금 출발하려고 그랬잖아. 차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던 거. 응. 전혀 안 올라가고 있었어. 아, 그래요? 근데 본인 어떻게 했어, 행동을? 어떻게 했어? 브레이크를 떼려고 하는데 클러치가 같이. 클러치 들어버렸죠? 네. 내가 얘기했잖아.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클러치를 들었단 말이야. 뭐가 굴러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굴러는 데 들어야 되는데, 굴러가지도 않는데 든다는 얘기야, 지금 자꾸. 아. 신한 거네? 자, 클러치 떼요. 클러치 떼. 기어 뺐잖아. 자, 10초 뒤에 다시 갑니다. 자, 출발. 봐, 차 안 굴러가는데 들어버리잖아. 차 안 굴러가는데 클러치 들어버리잖아.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 이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 네, 됐어요. 클러치 밟고 다시 중립 넣고. 시동 걸어요. 내가 지금 발을 보고 있거든. 네. 클러치 들어버린다고 자꾸. 아. 자, 왼발 들어. 출발. 됐어, 그만 들어. 들지 마. 에? 들지 말았는데 왜 자꾸 들어? 네. 아니, 들지 말았는데 왜 자꾸 들어? 내가 방금 들지 마 이랬잖아. 왜 들어? 네. 왜 내 말을 무시하지? 네, 자, 시동 걸어. 예, 네, 시동 걸어. 이런 거는. 자, 왼발 들어. 긴장하지 말고. 내가 들지 말라면 그냥 기다려. 네, 네. 내가 들지 말 이러는데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내가 들지 마! 이렇게 들더라고. 들지 마! 들지 마! 네. 자, 다시 클러치 밟고 2단. 반 클러치. 똑같이. 좀 더 들어. 됐어. 브레이크 들어요. 브레이크 들어. 브레이크만 들어. 클러치 들지 마. 클러치 들지 마. 그래, 가잖아, 이렇게. 아하, 네. 이런 거지, 다 들어. 네네. 아, 네. 다시. 아. 아, 밥도 못 먹었네. 네.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특히 시험차는 또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거든. 아. 높은 데서 이렇게 바로 안 가진다고. 좀 기다려줘야 돼. 다시 출발해서 다시 한 번 더 쭉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다른 선생님 뭐라 하잖아. 열심히 가르치지 말래. 버리면 힘들다고. 어,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야지. 합격시켜야지. 자, 왼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안 돼. 자, 다들 밥 먹으러 가잖아. 나는 짐을 찍고 먹으면 돼. 예. 자, 왼쪽으로. 다시 한 번만.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왼발 들고. 자, 10초 뒤에 갑니다. 머릿속에서 딱 그림을 그리세요. 네.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림을 그려요. 출발. 그렇죠? 오케이. 스탑. 정지 잘했어요. 자, 정리 잘했어요. 중립. 방금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안 가지죠? 네. 이 빨리 가는 방법이 있어. 방금 그 상태에서 엑셀을 아~ 살짝 밟아줘봐. 그러면 경사로 밀리방지가 해제돼. 아~ 근데 자기가 조급해니까 클러치 자꾸 들어버리는 거야. 네. 내가 그랬잖아. 우리 시험 보는 처럼 신형차라 네. 경사로 밀리방지 장치가 있거든. 아~ 자, 클러치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엑셀을 살짝 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네. 팍 누르는 거 아니야? 살짝 정도만. 자, 클러치 밟고 똑같이 해보세요. 출발. 엑셀을 밟아봐. 살짝만. 아, 아. 예, 그러면 해제가 되잖아. 바로 움직이잖아. 아, 오케이? 네. 예, 클러치 다 들어있지. 필요 없어. 다시 돌리세요. 아까는 틀리잖아. 좀 더 빨리 움직이잖아. 네. 그죠? 예. 경사로 밀린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본인은 브레이크를 안 밟았지만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차가 스스로. 그러니까 클러치를 들어버리면 꺼져버리는 거야. 네. 예. 이해됐죠? 네. 이번에는 자, 뒤로 밀리면서 클러치 조절을 해볼 거예요. 쭉 엑셀. 뭐냐면 뒤로 밀릴 때 당황하지 말고 클러치를 들면 간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본인 안 꺼먹을 것 같아. 자, 왼쪽으로 돌립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클러치를 자,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만 배우면 본인 수동, 뭐 수동 멋있는 거 하고 싶다 했잖아.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네. 자, 클러치 밟고 자, 스탑, 브레이크, 중립. 자, 이번에는, 자, 클러치를, 자, 클러치를 잘 보세요. 요만큼만 빠르게 탁 대보세요. 됐어요. 그렇게. 다시 밟아. 다시 요만큼만 탁 대보세요. 아니, 다들 너무 많이 들었어. 다시 요만큼만, 그렇지. 다시 밟고, 다시 탁, 다시 탁, 다시 탁. 자, 다 밟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만큼만 뗍니다. 네. 자, 뭐냐면, 처음에 2단 넣고, 자, 출발하려는데 뒤로 밀릴 거야. 네. 밀린다고 놀라지 말고 브레이크 밟지 마. 내가 위험하면 브레이크 밟을 테니까. 네. 클러치를 탁 요만큼만 떼봐요. 그러면 올라간다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2단 넣으세요. 자, 브레이크 떼세요. 엑셀로 가세요. 클러치 약간 들어요. 다, 탁 들어. 탁 들어. 그렇지. 아니, 다 들지 말고. 잠깐만요. 네. 다시. 시동 걸어. 다 들으면 꺼진다 그랬잖아. 자, 다시 2단 넣어요. 자, 클러치를 요만큼, 자, 요만큼만 딱 들어봐, 우선은. 됐어요, 그만. 이제 브레이크를 뗍니다. 거기 밀릴 거야, 신경 쓰지 마. 다시, 요만큼 탁! 탁! 아니, 아니! 아, 아. 탁! 다시. 본인 밟았잖아. 클러치 밟았잖아. 네. 출발. 자, 어려운 거 가리키려니까 어려운 거야. 자, 다시 클러치 좀 더 올라갑시다. 자, 정지. 자, 중립. 자. 집중해. 조금만 집중하면 합격할 수 있어. 자, 클러치 밟고, 2단. 2단. 자, 요만큼만 딱 떼봐. 요만큼만 딱 떼봐. 네. 됐어. 이제 브레이크 떼요. 뒤로 밀릴 거야. 당황하지 마. 밀릴 거예요. 밀릴 거야. 살짝만 클러치 밟아봐요. 예, 밀리죠? 다시 요만큼 탁 떼봐. 조금만 더 들어봐. 올라가는 거 보여요? 아. 다시 클러치 밟아봐. 클러치 밟아봐. 자, 밀립니다. 밀립니다. 네. 다시 요만큼만 딱 떼봐. 자,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다시 올라가네요. 아, 이해됐어요? 네. 클러치 밟고 정지. 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놀래서 다 들지 말라는 거야. 아. 그리고 보통 보면 뒤로 밀리니까 어떻게 해? 네, 다 들었어요. 차를 올라가게 하는 거는 뭐다? 차를 올라가게 하는 건 뭐다? 브레이크다, 엑셀이다, 클러치다. 클러치? 그렇지. 차를 올라가게 하는 클러치. 근데 클러치를 다 들어버리면서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으면 백날 소용없어. 아. 다시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자, 브레이크 떼고. 자, 뒤로 밀릴 거예요, 밀릴 거예요. 클러치 살짝 밟아봐, 밀리게. 예, 밀리게 클러치 밟아봐. 아니. 들지 말라니까, 클러치. 자꾸 들어. 신호가 이게 좋은 교육 하는 거야. 이걸, 이 원리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2단 넣고.
자, 브레이크만 떼봐요. 자, 밀릴 거예요. 자, 클러치 잘 들어봐. 그렇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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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렇지, 다시 밟아. 클러치 밟아, 다시. 다시 클러치 살짝. 그렇지, 그렇지, 다시 클러치 밟아. 아~ 예, 클러치 살짝. 그렇지, 클러치 살짝. 그렇지, 조금만 더 들어, 조금만 더 들어.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잖아. 아~ 예, 이제, 이해됐어요? 네. 클러치 살짝 들어. 아무것도 아니지? 아, 네. 예, 클러치 천천히 들어, 이제. 천천히 들어. 오케이. 아~ 됐나요? 네. 자, 오늘 수업 끝. 이제 시동 꺼물 것 같아, 안 꺼물 것 같아? 예,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섰다 한번 가봅시다. 네. 이제 당황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클러치를 이해했죠, 클러치를. 네. 클러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아, 요놈만 내가 잘 다루면 절대 꺼질 일이 없다. 맞아요? 어차피 뒤에는 1m 떨어져 있잖아. 네. 그래서 우리 기능시험 때도 1m만 안 밀리면 실격이 안 되는 거야. 천천히. 이젠 가지고 놀 수 있을 거야, 아마. 난 그럴 생각해. 가지고 놀아야 클러치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클러치 밟고, 스탑. 자, 중립. 왼발 들고, 좀 이따 갑시다. 마음속에서 머릿속 정리를 해야 오르막에 걸림 항상. 자, 출발. 오케이. 브라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차 세워서 이제 수업 마칩시다. 나도 이제 밥 좀 먹고 해야 되니까.